sweat, baby. Sex is a Texas drought. Me and you do the kind of stuff that. 안녕하세요. 어때요, 이 피아노? 예, 그 어렸을 때 제 그 학교에서 풍금 네. 켜던 선생, 아 국민학교 때 선생님께서 풍금 켜던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내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보자마자 뭐 그죠. 예, 저게 무시험 추천기예요, 저거의 거. 저게 제가 알기로는 저기 그 어디 반배정하고 그럴 때 예전에 사용했던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그거 같아요. 돌려서 예. 하는 거. 기록적인 곳인 것 같아요. 예, 예. 자, 들어갈까요? 예. 예. 예, 오늘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또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그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영리 스타트업 중에 이 온라인으로 상당히 그 피해자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좀 해결하고자 하는 한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하고요. 하나는 미국 아마존, 그러니까 미국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국 물품이 잘 팔리고 있답니다. 근데 한국 물품 중에서도 참 희한한 게 잘 팔리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재밌네요. 네. 자, 그 온라인 괴롭힘 피해자들을 위한 안식처, 온라인 SOS. 재밌네요. 예, 예. 온라인 쉽게 이제 요즘 보시면은 뉴스 댓글이나 SNS 계정을 통해서 특정인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이 이제 자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뭐 승리 그 문제도 있고, 그 정준영 씨 그 연예인들이 네. 그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지만 그 부분이 이제 이제 사회 이슈화가 되면서 어떤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 피해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연인, 학교 친구, 회사 동료 등 지인 사이에서도 빈번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가볍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신저를 통해 단톡방 등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일상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 괴롭힘 현실에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괴롭힘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뭐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뭐 싸움도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어떤 사생활이 담긴 이미지나 특정 대상층을 폄하하는 사이트에 올라올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는 인신 공격을 또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의 퓨처 리서치 센터에 관련 보고서를 보면은 미국의 성인 41%가 온라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요. 이것도 한국 역시 똑같습니다. 그 특별히 10대의 경우에는 80%가 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건 이지매나 그 집단 따돌림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타깝게도 연 1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런 거와 관련된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뭐 그렇죠. 자살을 하거나 예. 아니면 흉기를 뭐 휘두르거나 총기를 쏘거나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이제 비난이나 따돌림뿐만 아니라 어떤 해킹, 예. 스토킹, 폭력 위협, 딥페이스 등 리벤지 포르노, 디도스 공격 등 아주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괴롭힘을 당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당혹스럽기 때문에 차분함을 유지하기 어렵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이 온라인 SOS라는 업체는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기술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온라인 괴롭힘 피해자에게 적합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네. 이 그 창립자인 리즈 리는 대학 이제 졸업 후 뉴욕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독립에 대한 기대와 뉴욕이라는 도시에 대한 설렘을 안고 시작을 했지만 곧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 수위가 점점 강해져 온라인 메시지에서 직장의 스토킹 전화까지 어느 날은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스토커가 문을 이제 훼손한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그 역시 이제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주는 곳이 없었고요. 한국도 이 실정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몇 년 후 리의 이제 친구가 온라인 괴롭힘에 의해 성폭력까지 당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실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기존에 일하던 김문계를 떠나서 역시 이제 온라인 괴롭힘과 관련된 경험을
하였던 이제 개발자와 정신 건강 이제 전문가와 함께 온라인 SOS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SOS는요, 미국의 가장 익숙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페이스북의 챗봇, 그 메신저 서비스인데요,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관련 내용들을 정리가 되어 경찰 혹은 사건이 일어난 플랫폼의 담당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관련 이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도 해주고요. 상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문가가 직접 상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SOS는 기술과 인간의 참여가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를 내는 방식인데요. 이 챗봇 리포트를 하는 것만으로도 함께한다는 이제 안정감을 이제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온라인 SOS는 아웃박스 툴을 활용해서 온라인 괴롭힘과 관련된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제 정리하고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쉽게 기록하고 사건별로 타임라인을 만들면 관련된 리포트나 행동 지침을 만들어가면서 피해자의 권리를 알려주고 적합한 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돕는 거죠. 네. 특별히 이제 현재 그 사회운동가와 기자들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빨리 이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뭐 영상 유출이나 뉴스 등에 이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범위나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이제 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눈에는 바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상처, 괴로움을 치유, 회복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 그리고 위에 이제 이야기 하였듯이 이제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기술이 폭력과 차별을 증폭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SOS는 기술을 통해 공감하는 마음과 상황을 적합하게 정보가 전달되기를 원하고 그 파급력을 높이기에 비영리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그 아직은 초창기라 분명히 이제 시행착오도 있고요. 기술에 필요한 어떤 시점과 지점을 잘 찾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모든 나라에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 더욱 타인을 존경하고 이해하며 개개인의 잘못된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이제 기대해 볼만합니다. 예. 네, 이거 들어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백신부터 출발해야 되겠는데. 네, 맞습니다. 예, 이걸 떠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백신 안철수가 그래서 인기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예. 한 분의 희생으로 세계에서 최고의 백신을 한국에서 만들어냈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기술적인 백신 구도의 방법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불특정하게 이렇게 온라인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 특히 이게 확장력이라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확장력이 높은 이런 이슈를 빨리 걸러내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예, 그렇죠. 개개인의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정보가 만약에 하게 된다. 네. 이러면 정부가 개개인을 전부 감찰하게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죠.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그 사각지대 또는 그 대청점을 찾아서 이제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선량한 운동으로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지점을 봤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여기 또 문제가 하나 있네. 기술적인 노하우가 정부가 갖고 있지 않아요. 예. 대부분 뭐 지금 구글 뭘 이용했다고 보면 기업이 갖고 있단 말이죠. 예, 사실은 이 기술과 그 기업의 노하우 같은 거는 전혀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지지가 않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이나 그런 것들은 경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 또 프로세스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경찰 프로세스는 항상 알고 계시다시피 어떤 증거, 그걸 개개인이 전부 다 찾아가지고 그걸 다 해도 이게 너한테 심리적으로 그 문제를 해왔지만 육체적으로 해했냐 이거에 대한 또 이제 중점적인 논의가 또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거를 법의학적으로 어떻게 또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가 있습니다. 원시시대네. 예, 거의 좀 더 다시 간 것 같습니다. 돌도끼 같고 지나가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문학이나 아니면 네. 어떤 사고, 철학 이런 네. 게 필요한 사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라다보니까 저도 신선해요. 예. 온라인 SOS라는 이런 신선한 예.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이건 마인드에서 출발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이 마인드로부터 출발해서 이 마인드가 어떤 그 처벌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기술과 그렇죠. 예. 어떤 개념의 그 만남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신선하네요. 예. 우리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젊은 청소년 여러분 꼭 예.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SOS네요. 예, 온라인 오퍼가, SOS. 아니 이것 때문에 죽은 젊은이들 얼마나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한 분이 그거를 갖다가 공유를 자기 친구들 10명한테 했지만 그 10명이 또 뿌리면
그 한 명당 또 10명이면은 3단계만 가면 벌써 몇만 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 버리면은 뭐 전국에 있는 사람 다 봤다고 봐야죠. 그 옛날에 그 풍문이라 그러죠. 이렇게 예, 말이 막 전달 속도가 예. 이게 전달 속도가 끝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예. 자료가 누군가에게는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개인, 그렇게 하고 그 화석처럼 예. 온라인 공간에는 떠돌아다니니까 예. 이걸 지우기 위한 방법은 특단에 예. 이게 적극적인 운동. 예. 그 지우는 거는 사실은 이제 온라인 장의사라고 그래가지고요. 한국에 업체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돈을 내야 되는 아주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재밌네. 온라인 장의사. 예. 예. 자기의 어떤 그 나쁜 그 자료들이나 기업들이 이제 유통이 됐을 때 네. 그거를 직접 찾아서 다 지워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도 있네요. 예. 어쨌든 이런 온라인 장인사하고 온라인 SOS랑 만나서 예, 예. 시급하게 이게 또 119도 있어야 돼. 바로바로 해버리는, 예, 긁어주는. 예. 이런 부분이 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개개인 아니면은 그 사단법인 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비 자체를 충당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주죠. 청소년들 아까 말씀 한번 하셨는데 마무리해 주시죠. 청소년들에게. 예. 지금 청소년들 중에 이런 아마 그 가슴의 아픔을 갖고 계신 친구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거를 굳이 마음에 갖고 계시지 마시고 만약에 자기가 이런 지식이 있다면 그걸 공유를 하시고 그 공유한 친구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한번 이런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멋진 예.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빠르죠. 다. 예, 그럼요. 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예. 같아요. 예. 자, 연일 품절. 미국 아마존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한국 물건? 예. 아, 예. 미국 아마존 하면은 그 지구상에서 제일 큰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고요. 예. 이 아마존의 그 물류 서비스는 전 세계 어느 업체도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거의 그 남산만한 그 산을 갖다 하나 사가지고요. 거기를 지하를 다 뚫어서 거기를 갖다가 물류센터를 만든 아주 어마어마한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하죠. 예. 네. 예, 일단 첫 번째는 그 세상에 어디에도 없던 원예 도구. 외국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바로 홈입니다. 한국의 홈이. 아, 홈이. 예. 예, 예. 특히 50년 경력의 이제 대장장이 성노기 대표가 영주 대장간에서 제작한 홈인데요. 네. 한국보다 무려 5배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 홈이가 이렇게 열광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섬세하게 꺾인 이 각도. 아, 각도. 호미의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예. 예. 그 각도 때문인데요. 영주 대장간 호미 구매자가 많은 이제 미국의 일자 형태의 모종삽이 있을 뿐 호미처럼 목 부분이 이렇게 구부러진 도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꽃을 심기에 흙에 이제 구멍을 팔 때나 호미가 엄청나게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기를 좀 읽어봤는데요. 네. 후기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호미를 쓰기 전 정원을 어떻게 가꿨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덤프를 베는 데는 최고다. 그렇죠. 나는 원래 원예 도구에 이렇게 흥분한 편이 아닌데 이건 정말 훌륭하다. 예.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이제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주 대장간 이제 호미 실무 구매자들이 아마존에 남긴 리뷰인데요. 네. 별점도 4개 반이나 됩니다. 네. 그 여기가 5개면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4개 반이면 거의 90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가장 박탄평가도 이제 3개 이하인데요. 네. 제가 보기엔 이건 사용법을 잘 모르셔서 아마 네.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한 4,000원 정도 합니다. 호미 하나가. 네. 근데 이 호미가 아마존에서는 14.95불에서 25달러. 즉 하나로 이제 16,000원에서 28,000원 사이에 이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이제 놀라운 일인데요.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가격이지만 이 제작 공정을 생각한다면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는 저렴한 축에 이제 들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 훌륭한 품질의 합리적인 가격을 이제 갖추고 있는 영주대장과 호미는 2,000개 이상씩 팔리며 가드닝 부분의 탑10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난 그건 좀 알고 싶어요. 우리는 톱을 안으로 쓸거든요. 예예. 서양인은 밖으로 쓴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맞죠? 예 맞습니다. 톱날이 그래서 밖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또 그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각각은 좀 안 맞아요. 그렇죠. 예 상당히 그 부분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미국 이제 그 호미와 유사한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저희 그 요렇게 된 다이소 같은 데 가면 3,000원짜리 이렇게 그냥 목이 그냥 빡빡이 세워져 있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팔목을 이렇게 써야 아니, 되는. 그리고 이게 낫도 예, 예. 저 벼 벨 때문에 밖으로 베더라고 개들은. 예, 이렇게 밖에서 안쪽.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뭔가 우리 허구가 있는데. 예, 예. 손에 있는 그 이제 호미는 절묘하게. 예, 맞습니다. 게, 우리 어려서 모종삽 요거 이게 해봤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호미랑은 비교가 안 되죠. 아, 저희 호미가 진짜 그 외국인들이 한번 사용하고 나서 어떤 분은 저 후기를 봤는데 자기가 하나 사가지고 친구들을 사주기 위해서 100개를 넘게 샀답니다. 얼마나 이게 그 선물로는 최고의 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아주 미묘해요. 예, 그렇습니다. 조각상. 자, 또 들어가 볼까요? 예, 이제, 코리안 스타일 밍크 블랭킷 이게 예, 뭘까요? 예, 한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몇 해째 이제 미니멀 인테리어가 굉장히 대세였는데요. 그렇죠. 실내 장식으로 이제 원목이나 화이트로 해가지고 친구도 이제 호텔처럼 바스락거리는 흰색을 통일하는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단조로운 인테리어의 실증을 느낀 이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예. 맥시멀리즘 인테리어가 2019년도에 새로운 트렌드로 이제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 뉴트로하고 좀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지저분하지만 상당히 많지만 그게 또 잘 어울리니까 네. 그런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맥시멀리즘은 자신의 의미가 있는 물건을 집에다 가득 채우려는 경향도 이제 눈에 띄고 있고요. 네. 새로운 유행의 그 바람과 기막히게 맞았더니 한국 물건이 있어서 이게 뭐냐면 할머니 담요입니다. 네. 예전에 우리 밍크 있지 않습니까? 네. 밍크 담요. 예, 예, 알죠. 예. 밍크 담요입니다. 예. 시골 이제 할머니 댁 가면 저희도 있었지만 예. 부들부들하고 이제 그 호랑이 무늬나 아니면 이렇게 큰 꽃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던 그 밍크 담요를 말씀. 예, 한마디로 촌스러운 거예요. 엄청 촌스럽습니다. 근데 이 이불이요 아마존에서 연일 품절 사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습니다. 이 힙스터들이 뭐냐면 늘 이제 색다른 물건을 찾아다니는 친구들인데요. 예. 이 친구들이 이걸 SNS에다 올렸더니 완전히 베스트를 찍은 겁니다. 아, 그렇네요. 예. 이 그 힙스터들이 이제 선호하는 이 밍크 담요는 과감한 디자인에 극강의 보온성을 이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후기를 좀 몇 개를 보면은 호랑이 무늬를 구매했는데 양쪽이 다른 디자인이어서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밍크 담요 위는 이제 호랑이고 이를 뒤집으면은 꽃무늬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마음에 들고요. 예. 굉장히 이제 부드럽고 무게감이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예, 예. 예. 이런 후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한 40에서 80달러 가량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하나 이제 한 4만 5천에서 9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사실 이게 담요가 이렇게 비싸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제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밍크 담요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리안 이름을 넣은 중국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밍크 담요는 한국에서 그 기계들을 다 중국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잘 안 팔리니까 한국 분들이 기계만 놓고 다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남아있는 중국 사람들이 그걸 한국 제품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이런 또 슬픈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잘 안, 좀 더 어떤 한국의 쇼핑몰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나가시려면 이런 분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아이디어를 찾으시면 상당히 많은 불품이 분명히 해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의문되는 게 밍크 이불이 원산지가 우리 대한민국이었다는 건 어려서 모르고 우리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참 장인들이 대단하네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든 그 동대문에서 이룬 신화네. 예 맞습니다. 명품이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예. 품질면도 좋다는 뜻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는 이걸 상당히 고급 제품으로 치부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예 고급 제품이 되겠어요. 예. 그 내용 자체가 이게 굉장히 기술이 꽉 집적된 네 맞습니다. 예, 신화라고 보이고 네. 요건 조금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미니멀리즘이 맥시멀리즘하고 이게 대칭된다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누가 이렇게 정했는지 요 그냥 이렇게 번역 그대로 된 거예요. 아 쉽게 뭐냐면은 이 그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집을 단조롭게 꾸미고 좀 깨끗하게 꾸미는 어떤 호텔식 그 깔끔한 호텔식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예전에 그거를 이제 반하는 집에다 물건을 마냥 많이 갖다 놓는. 그렇죠. 어울리진 않지만 마냥 많이 갖다 놓는. 그러니까 그런 그게 개념으로. 무슨 건지 아시겠어요? 예, 예, 무슨 뭐 그렇게 이제 분석을 예전에 전파상 같은 데 가면 물품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의 예.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걸 맥시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 미술의 이제 중간 단계 미니멀리즘의 미술 용어랑 예, 예. 인테리어가 붙으니까 이게 좀 그래요. 이제 예. 저는 이제 개념으로는 이게 안 들어오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확 들어왔어요. 근데 저도 이 맥시멀리즘 인테리어를 생각하면서 아 지금 현대인들이 굉장히 그 외로움의 고통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역설적으로. 집을 들어갔는데 휑하다면 마음도 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집에 들어갔는데 막 진짜 귀신 나올 것처럼 물건이 많다면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니멀리즘의 추종자가 잡사 아니겠어요. 예, 생활도 그렇고 공간도 비워버리고. 예, 모든 걸 싹 없애버리는. 예, 없애버리는 예. 추종자고. 미니멀리즘의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가보세요. 보세요. 요란 복. 신도 그냥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예. 상징적 거식. 이게 예. 좋죠. 뭐 치유도 되고. 예, 우리한테는 예. 이게 정말 나중에는 우리 저 아줌마 그 몸빼바지가 또 아, 이미 그거는 동남아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몸빼? 예. 뭐 꽃무늬? 한번 입으신 분들이 거의 그 못 벗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확 들어요. 이게. 예, 왜냐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 예. 아니 입어보지도 않고. 아니 그거 진짜 동남아를 제가 가서 경험한 건데요. 아. 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몸빼바지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몸빼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영화가 재밌는 웃음거리가 돼. 그렇지만 밍크 이불을 만드셨던 장인들에 대해서 우리 예. 지금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예. 그리고 홍 선생님하고.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예. 뭐 제품 이게 예, 이태리 타월입니다. 아, 그러네요. 이태리 예. 타월 들어가 볼까요? 예. 예. 미국의 유명 TV쇼 진행자인 코난 오브라이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세터나잇 그 라이브라고 해가지고요. 토요일 날 저녁에 굉장히 큰 이제 그 TV쇼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진행자가 자신이 이제 한인타월의 찜질방을 방문해가지고요. 그가 이제 세심하게 관리를 받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에 이제 폭소가 완전히 터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코난의 이런 희생정신 덕분에 한국산 이태리 타월이 역시 아마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네. 이태리 타월이지만 이 수건을 발견한 사람은 한국인 김필곤 씨입니다. 네, 그렇죠. 예, 이태리 타월의 소재인 비스코스 레이온 원단이 이태리산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인 것뿐 네. 이탈리아에서는 이태리 타월이 없습니다. 네. 한국식 이제 각질 제거용 목욕 타월이라고 네. 이렇게 그 명칭이 내려져 있고요. 가격은 4.3달러에서 6.60달러에 팔리고 있습니다. 별 4개 평점에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 후기를 보시면 팔꿈치와 무릎의 각질이 거의 없어졌다. 네. 비싼 각질 제거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네. 이런 긍정적인 후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대신 이제 그 구매자들의 공통적인 지적하는 유일한 단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손 전체가 들어가기에 크기가 너무 작다. 작다. 예. 한국인 분들이 손이 작나요? 그렇죠. 아니, 조금 작죠, 이렇게. 예, 예. 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는 그게 좀 단점이었나 봅니다. 네. 야, 그렇죠. 이게 걸레만치 커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야, 얘도 재밌네요. 예. 아니, 이게 여기 좀 캐션 이것도 예. 이태리 타월도 전 세계적으로 허용되는 물건을 예, 예. 아웃소닝 해가지고 뭐 또는 배치마킹해서 만들어진 물건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게. 예, 전혀 아닙니다. 이 김필곤 씨가 이거를 개발했을 때 우연하게 이제 원단을 이제 그 수입을 하셨는데 이 수입을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물에 젖은 이 원단을 갖고 이제 빨래를 이렇게 손빨래를 하시다 보니까 손에 때가 이렇게 쑥 벗겨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아이들을 차관해서 한번 이걸로 한번 닦아볼까 했더니 때가 그냥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아이디를 얻어서 이거를 개발하셨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야, 예.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아,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 여행 가보면 때밀이 없더라고요. 아유, 세신살은 진짜 전 세계 한국말이죠. 흔히 말하는 이 저 살 불려서 때밀이 하는 게 이게 우리 예. 고유의 문화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좀 대단히 재밌는 이야기네. 이렇게 나오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 재미있고. 예. 예. 이런 진짜 그 청소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참 쓰잘데기 없는 어떤 제품들이라 생각할지 모르는 것들이 아마존에서는 진짜 베스트 랭킹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나 놀라운 일이고요. 이런 게 진짜 무궁무진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안 알려져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죠. 예.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갖고 이제 청소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아이디어는 어느 곳에나 다 널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 거 할 수 있는 꼭 그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